4월 22일 날 공부하셨던 내용 중에서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 다 공부했고, 그 다음에 환매나 신탁 등기 공부했고, 구분 건물에 관한 대주권 등기까지 다 공부했는데, 소유권 이외의 등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민법의 물권법을 공부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이해하면 되지만, 등기와 관련된 특징만 설명해 줄 거, 특징. 이건 뭐 많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무엇을 주의할 것이냐, 이거 알아두면 됩니다. 먼저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지상, 지역, 전세권, 이걸 용익물권하고 채권이 임차권이 있죠. 그래서 등기가 다 돼.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게 용익물권, 이 세 가지. 채권 중에 임차권. 그럼 등기할 때 이 용익하는 권리 특징이 나왔지. 용익 뭐야? 사용수익 한다는 거야. 사용수익이란 요 말이 나오면 요 말이 동시에 따라가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용익하는 것은 부동산의 일부 권리 일부. 다시 물어봅니다. 부동산 일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또 이게 또 어렵네 또. 자, 여기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방이 1번 방, 2번 방이 있어. 이게 건물의 1번 방은 건물의 일부야, 전부야? 1번 방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사람을 장님이라고 했어. 당연히 보인다고 해야 돼. 자, 요건 뭐라? 부동산의 일부야. 다시 한번 부동산의 일부. 여기 토지가 한 필지 있어. 자, 이 지금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이쪽에 한 필지가 10번이 토지가 있어. 이 면적이 500제곱미터야. 이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대로 돼 있고. 이거 한 필지가 있는데 이거 절반, 왼쪽만 절반, 요쪽만 보여, 안 보여? 이건 부동산 건물 일부, 이건 건물 일부, 이건 토지 일부야. 일부 눈에 보인다. 가시적이다. 사용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사용, 가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그럼 사용 뭐야? 용익할 수 있어. 그럼 뭐야? 이 건물 방 한 칸 부동산 일부지. 그 다음에 토지 왼쪽 절반 부동산 일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도 가능하다. 알았어요? 근데 도면을 처음 보면 된다. 도면. 그런데 만약에 자 토지 소유권 이거 뭐다? 권리야. 권리의 일부. 자, 이거 A가 하나의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반만 가질 수도 있어. B가 반을 가지고 있어. 소유권은 부동산에 몇 개 있다고 했지? 하나 가지고 있어.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지? 이걸 뭐라고 했어? 권리일부. 2분의 1 뭐라고 이걸? 권리일부. 알았어요? 권리일부를 뭐라고 했어? 권리일부. 지분. 자, 권리일부. 이 개념을 지분이라고 그래. 소유권 지분, 전세권 지분, 지상권 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준공유라고 하지. 준공동소유, 준공유, 준총유, 준합유.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A가 가진 2분의 1 지분을 뭐라고 한다? 권리 일부인데, 권리 일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에? 안 보여야지. 왜 고민해? 이게 보이면 여러분 같이 공부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했지? 권리 일부가 눈에 보이는 사람 다른 일 해야지. 특수능력자야. 일반인들은 아무도 자기만 본데, 소유권이 못 생겼어요. 그려봐 했더니, 뭐, 그렸어. 그럼 그건 특이한 사람이야. 일반적으로 안 보이니까 못 그래, 맞아. 그려보라 했는데. 못 그렸다. 안 보이면 어떻게 그리겠어. 그래서, 이 권리 일부 눈에 안 보여. 비가시적이야. 그럼 용익권 설정할 수 없단 말이야. 알았어요? 이 기본적인 개념 출발한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등기 신청과에서 반드시 써야 필적 정보를 암기해야 돼, 이거. 반드시 써야 된다. 신청 정보에 반드시 써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 신청 정보에. 지상권 하면, 지상권 설정이 목적, 범위 이게 들어간다. 요게 들어가. 지역권도 목적, 범위가 들어가. 알았어요? 전세권에서는 목적이 없이 범위와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요건 암기해야 돼. 임차권 차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렇게. 신청적 없으면 몇 가지 안 되지? 자, 지상권 목적 범위, 지역권 목적 범위하고 여기 하나 더 한다면 요역지, 승역지 표시가 들어가. 즉, 이 얘기는 뭐냐? 승역지는 요역지 어딘지 써줘야 되고, 거꾸로 요역지는 승역지 교차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요거 몇 개 안 되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상권 목적 범위, 지역권 목적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 전세권 목적이 없고 뭐야? 전세금이나 전전세금과 범위가 들어가요. 이렇게. 자, 지상권을 땐, 자, 지분 위에 지상권 설정 못 한다고 했지. 이게 뭐야? 지분. 보여, 안 보여? 지분. 지분. 안 보이니까. 안 보이지? 안 보임. 안 보이니까 뭐해? 이거, 요기 거 설정할 수 있어, 없어? 못 한다니까? 안 보는데 어떻게 사용 수익 해야, 그래서. 지분 위에 지상권 설정할 수도 없고, 전세권 안 되고, 임차권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보이는데.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 토지에 지상권 2개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분 지상권 뭐야? 구분. 이건 민법 시간. 구분은 토지의 상하의 범위 나눠서 지하 10m에서 20m 사이, 지상 20에서 30m 사이 이렇게 구분해 놨어. 같은 토지 외에. 그러면 여기는 자 A 소유 토지, 여기는 B가 이용하고 C가 이용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이걸 뭐라고 한다? 구분 지상권. 하나의 토지의 상하의 높이만 다르면 여러 개 동시 존재할 수 있는 게 구분 지상권이야. 근데 구분이라는 말 붙일 수 있는 건 뭐야? 구분. 구분 지상권은 있지만 구분 임차권 있어 없어? 구분 전세권, 구분 소유권 있지. 아파트가 구분 소유권이야. 다 같이 없다고 따라하지 말고 구분이라는 말 붙이는 건 구분 소유권과 구분 지상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분 임차권, 구분 전세권 이렇게 만들면 큰일 나. 없는 걸 막 만들어서 막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럼 그런 거 없다고 해야지. 되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구분 지상권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일반적으로 동일 토지 위에 상하 범위만 다르면 2개 이상 가능하지만 구분 지상권이 아닌 일반 지상권 범위에 동일 토지에 2개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구분 지상권 설정할 땐 도면 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도면은 2차원, 아까 우리 지적에서 2차원 지적이라고 했지. 즉 수평면감만 기록해. 그러니까 구분 지상권 상하의 높이 입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낼 필요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 구분 지상권 설정할 때. 그 다음에 계층적 구분 건물 중 건물 소유 목적으로 구분 지상권 설정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판례의 내용은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만 몇 개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 여기 세종시 빌딩들이 많네. 이 학원 건물 6층이야. 여기 6층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에 있는 이 건물이 6층을 지금 학원을 쓰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1층부터 지하부터 다 있잖아. 그러면 요걸 A 소유 건물인데 B가 요걸 소유하기 위해서 B가 이걸 소유하려니까 A 소유 토지가 있어. B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 토지 사용 권리가 있어야 된다 했지? 토지 사용 권리가 뭐야? 먼저 땅을 사야 되겠지. 뭐야 이게? 소유권. 지난번에 구분 건물 대지권 등기 얘기해 줬잖아. 건물 지으려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 했지?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돼. 그게 뭐야? 땅을 사서 건물 지어도 되고 타인 토지의 지상권 설정해도 되고 전세권 설정해도 되고 임차권 설정해서 건물 지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건물 철거할 이유가 없어. 근데 이 건물을 구분 소유하기 위해서 만약에 B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 30에서 35m 사이만 나는 구분 지상권 좀 설정해달라. 왜 그러냐? 건물 좀 사게. 짓게. 그럼 B가 새야? 날라다녀? 이 건물 하늘에 떠 있어? 여기는 안 밟고 다녀야 됩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구분 지상권 설정하면 안 돼. 왜? 토지 이용은 일반 지상권 설정해서 건물 짓는 거지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야. 이게 바로 구분 계층적 구분 건물 소유 목적으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새만 가능해요. 날아다니는 새만. 알았어요? 이 말 이해를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지역권에서도 자 등기법 기본 원리가 뭐야? 공동신청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등기 권자 의무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왔었죠. 그럼 지역권이 뭐야? 지역권이라는 것은 이 개념 보세요. 지역권. 이런. 이게 여기라는 게 뭐예요? 여기. 이 서비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지. 서비스. 토지가 인역권이 아니라 사람이 토지가 편익을 받는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자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런데 A 소유 토지가 맹지야. 여기 도로가 여기 붙어 있는데. 그러면 이쪽 드나들려면 B 소유 토지 이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땅을 이용해야 돼. 이 땅을. 10번지가 편의를 받아 여기를 이용해야 돼. 편의를 제공하는 토지를 뭐라고? 승역지. 반토지를 요역지라고 했지?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일 것이 요건 민법상. 승역지는 전부들분 상관이 없고 붙어있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지역권 어디다 설정하는 거예요? 제한 물권이 설정되는 거니까. 제한 물권이지. 어디다 설정하는 거야? 요 비소유 토지를 제한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역권 설정하는 거야. 지역권 설정. 지역권을 설정한다. 그럼 설정하면 지역권 설정을 요 비소유 토지 11번지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떤 게 편의를 받아? 10번지가 편의를 받는 거야. 그럼 요 A가 이 땅을 C한테 팔았어. 그럼 지역권 따라다니는 거야. 이거 따라 수반성에 따라서. 알았어요? 여기 땅에 붙어 있는 거니까 소유자 바뀌어도 지역권 땅에 붙어 있는 거잖아. 인역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땅 소유자가 지역권도 같이 가져가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지역권 어디다 한다? 여기다. 편익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가 제한된 토지는 뭐냐? 승역지 토지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지역권 설정할 때는 공동신청 원칙이니까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야?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그런데 만약에 승역지가 이거를 만약에 이 11번지를 B가 제3자, 예를 들어 C한테 지상권 설정해줬다. 그럼 요 C는 지상권자야. 어딜 이용하고 있다? 물권을 가지고서 11번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A가 이 11번지 지나달라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소유자한테 받아야 돼? 지상권자 받아야 돼? 그렇지.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가 거기 들어가지, 그 정도는. 자, 그러면 지역권 설정 일반적 소유권 해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승역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사람들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땐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부기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즉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설정지 의무자가 달라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해주는 거지만, 즉 등기 의무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일반적 의무자지만 승역지 지상권자나 승역지 전세권자도 지역권 설정의 의무자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야. 알았죠? 민법적 얘기와 같이 겸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신청 권리자는 요역지 소유자가 일반적이고 승역지 소유자가 일반적이지만 승역지 전세권자 지상권자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이때는 전세권이나 지역권의 부기등기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에서는 목적이 안 들어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부동산 일부는 도면 첨부. 아, 옛날에 눈이 좀 좋았는데 요새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컴퓨터 오래 못 봐요. 아, 이상해. 눈이 아파. 여러분 괜찮습니까? 아직은? 컴퓨터 오래 보면 전자파 때문에 짐을 하고 아무리 뭐 막아놔도 눈물이 나고 좀 침침해집니다.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는 사실. 대지권 외엔 전세권 설정하지 못합니다. 이 말 기억해야 돼. 대지권 외에 전세권 설정하지 못한다. 대지권이 뭐라고 했어요? 대지권이 구분 건물,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구분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진 지분이 있어. 일체가 된 지분. 이걸 뭐라고 했지? 대지권. 대지권 뭐야? 지분이야. 항상 대지권 뭐라고? 지분.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생각 안 나면 항상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한 파트가 있어. 여러분 아파트 사는 사람, 아파트에 사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사요? 그럼 아파트 다 잘 돼서 이해하기 편해. 아파트 내가 100기로 살고 있어. 이 밑에 땅 자기 거야. 여기 있는 사람 다 공동 소유한 거야. 지분을 가지고 있지. 그럼 이 땅 혼자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럼 내 땅은 여기에 만약에 13,500분의 131만큼 지분이 있다. 이게 뭐야? 대지권이야. 대지권. 소유권에 대해서 이만큼 토지 소유권에 지분이 있거나 전세권 지분이 있거나 이건 다 뭐야? 지분이잖아. 지분. 대지권 뭐야? 지분이야. 혼자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구분 소유자가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 이거 뭐라고? 대지권이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다시 이쪽 와서. 자, 대지권 부동산의 일부야? 권리의 일부야? 다시 한번 이거 보세요. 이게 뭐라고? 지분. 뭐라고? 권리일부. 권리일부지. 그러니까 대지권은 지분이야. 권리일부입니다.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럼 지상권 설정할 수, 지상권에 전세권 설정돼안돼? 안 되지. 그러니까 대지권 왜 전세권 설정 못하는 거야? 왜? 안 보이니까. 보이면 들어가 살라는 거야. 보이는 사람 뭐라고 있어? 특수능력자. 만약에 이게 보이는 분은 공인중개사 공무원 큰일 납니다. 정상, 우리 일반인이 아니야. 특수능력자라고 해주자. 특수능력자. 남들이 못 보는 거 혼자 본다고 하는 사람. 자, 그러면, 자, 이제 그거 알았고. 그럼 요 말과 이제 구분검을, 이거 말과 구별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전세권은, 요 말을 구분하면 이제 구분검을 다 이해한 사람이고, 이거 기본, 이걸 이해 못하면 아직 이해 못한 거야. 자, 전세권 외에는 전세권은 대지권이 될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대지권에 전세권 설정을 못합니다. 이 말을 이해했으면 다 된 건데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자, 요건 지금 대지권 뭐기 때문에 지분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전세권 설정을 못한다 했지. 근데 요것만 이해하면 돼. 지난번에 했던 걸 다시 복습하는 거야. 구분 건물 질라면 처음에 자, 여기에 건물 질라고 그래. 그럼 뭐가 있어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돼. 건축법상 토지를 사용할 권리 뭐라고 해서 이걸 대지라고 했고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건물죠. 남이 땅이 지나치면 다 철거해. 알았어요? 그러면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뭐냐? 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 건축법 땅,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땅을 사면 돼.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돼. 남의 땅 위엔 질 수 없어요? 있지. 어떻게? 토지 지상권을 설정받으면,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했지? 지상권은 이렇게 견고한 건축물 수목 소유 목적으로 할 때는 영구 무한도 된다고 했잖아. 예?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 제한이 있잖아. 최단이 영구 무한도 된다니까 건물 짓는데 상관이 없잖아. 또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서 할 수도 있고, 토지에 임차권을 설정했던 사람이 건물 지면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건물 철거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에 일반 건물 진 게 아니라 뭐였었다? 구분 건물, 아파트를 졌어. 구분 건물. 요 구분 건물 짓게 되면 이제 특징이 뭐라? 토지와 건물은 뭐가 된다? 일체가 돼요. 하나의 부동산처럼 일체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서 뭐하지 못한다? 일체성에 따라 분리처분 못한다고 했잖아. 분리처분할 수 없어. 바늘과 시의관계라고 했지? 그래서 이 건물 보라고 해서 이걸 바늘과 같은 생각을 하겠지. 요걸 시라고 생각했어. 시를 여기다 묶어놓은 거야, 여기다. 그래서 여기서 대지권이란 뭐라고 했어? 구분 건물에서 구분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요 대지 사용권을 뭐라고 한다? 이걸 대지권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래서 이건 결국 지분밖에 안 된다 하겠습니다. 아까 아파트 땅 혼자 안 가지고 있다 분명히 알았지? 지분만 있어, 지분. 그러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졌어. 그럼 소유권이 대지권이야. 여러분들 아파트 소유권이 대지권이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럼 지상권자 아파트를 졌어. 그럼 뭐야? 지상권이 대지권이 됐어. 그럼 지상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전세권자가 아파트를 줬어. 그럼 전세권이 대지권이 된 거야. 임차권자가 아파트를 줬어. 임차권이 대지권이 된 거야.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보세요. 대지권이 될 수 있지. 그래서 보세요. 토지 전세권은 대지권이 될 수가 있다. 알았어요? 토지에 전세권 설정해서 아파트를 줬으면 전세권이 대지권이 된 거야. 근데 대지권은 지분이므로 대지권 위에 전세권 설정할 수 없어요. 요 말을 이해를 한 사람은 안껏 금방 이해 다 된 건데, 지금 한 말이 그 말이 그 말 같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직 공부가 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대지권은 지분이므로 전세권 설정되지 못한다, 이 말 알아두시고, 우리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도 배타의 물권이기 때문에 두 개 중복해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중 전세권은 설정 같은 범위에서 두 개 설정할 수 없다는 거야. 건물 특정층 전부를 목적으로 하면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도면은 부동산 일부일 때 도면을 냅니다. 그럼 2층짜리 빌딩 상가 중에서 이 상가 2층짜리 상가 이게 단독 건물이야. 그중에 1층은 부동산 일부야 전부야? 이거 2층 건물 중 1층 부동산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지. 그럼 부동산 일부라고 하면 항상 뭐가 나온다고 해서 도면 나온다고 했지? 도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1층만 이용할 때 일부니까 도면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1층은 특정이 됐어 안 됐어? 2층 건물 1층 전부 특정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니까 도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거야. 일부지만 도면 안 낸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특정층 전부는 이미 도면을 그릴 필요가 없다. 알아. 2층 건물 1층 전부 2층 전부 그러면 그건 전체 다 범위에 특정됐기 때문에 도면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일부지만. 요 말 이해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일부 양도했다는 전세권 일부 전등기가 허용되도록 조문이 개정됐는데,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나오죠. 그렇죠? 그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 하느냐?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안 돼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거야. 존속기간 만료 후에만 할 수 있고, 이때 반드시 양도를 얼만큼 했는지, 3억짜리 전세금이 1억을 양도했다. 그럼 1억 원만큼 양도했다. 양도액을 써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했다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인데, 조문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언제만 된다고? 존속이 끝난 후입니까? 전입니까? 후, 만료 후에만.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단서가 있어. 만료 전에도 가능한 경우는 있다. 언제냐?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야. 그 때문에. 그러니까 만료되고 나서만 된다는 거야, 결국은. 그리고 양도를 쓰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 중에 저당권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건 저당권과 근저당권밖에 없는데, 실무상으로 다 근저당으로 인용되는 거예요. 근저당으로. 그래서 저당권은 근저당을 위한 어떤 원리만 제공하는 역할밖에 못해요, 요즘에는. 저당권은 채권의 채무자 표시, 권리 표시, 공동담보였으면 공동담보 표시한다. 일반적 저당권, 소유권 목적 저당권이지만 지상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다만 지상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의 부기 등기로 하면 됩니다. 소유권 저당권은 주등기로 하는 거야. 독립 등기로. 독립 번호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저당권이 채권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쓰되 채권 양도 대항 요건서 증명 정보를 낼 필요 없다. 즉 채권 양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항력을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걸 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소유권 제3자 이전됐을 때 이건 지난번에 등기 권자 의무자 할 때 또 얘기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었어도 피담보 채권 여기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에다가 만약 B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이 사람이 저당권자,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였어.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이 부동산 팔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사람도 제3취득자 나타났어. 제3취득자. 그럼 현재 소유자 C가 됐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원인이 없어. 말소 하려고 그래. 말소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 의무자 돼. 그럼 권리자가 누구냐? 권리자. 등기 권리자를 물어봅니다.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때 원인별로 다르다고 했지.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돈을 갚았기 때문에 변제로 인한 경우가 있는데 특이한 판례 원인 무효인 저당권이 있었다. 이거 한 번 더 나온 게 있었어요. 원인 무효. 돈을 갚아서 말소 올라오래. 그럼 누가 말소 청구하는 겁니까? 당연히 현재 소유자가. 즉 제3취득자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 원칙이지만 설정자였던 A도 얘도 뭐야? 계약 당사자이므로 말소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변제로 인한 경우는 자,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 또는 종전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 모두 등기 권리자, 즉 말소 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저당권이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할 땐 당연히 의무자는 즉 권자지만 권자가 누구냐? 권자는 누구다 했어요 여기? 권자 누구? 원무효 저당권일 때 누가? A야 C야? 네, 누가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 아니지. 원인, 요 변제로 한 게 둘 다 된다 했어. 원인 무효의 저당권이야. 그럼 누가 청구해야 돼? 왜 A가 청구해야 될까? 자, 그럼 현재 물권자 누구야? 그럼 물권자 어떤 권리 가지고 있다? 물권적 배제 청구권이 있어. 민법상 물권적 배제 청구권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런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럼 이걸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건 물권을 가진 사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누구?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만. 얘는 아무 권리가 없지. 물권자가 아니니까. 알았어요? 요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다. 다시 보세요. 등기 권리자, 말소. 요 말소인계할 때 권리자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원인, 변제를 한 경우는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 또는 종전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 모두 다 등기 권리자가 되지만 원인 무효를 이유로 해서 저당권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제3취득자인 현재 소유권자만 말소 청구할 수 있을 뿐 종전 소유자는 권리가 없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알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설명한 거예요. 피담보 채권 변제라고 썼지. 요거 변제로 인해서 요거 말소 청구할 때는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 또는 현재 소유자는 제3취득자 다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금드랑에서 항상 채권 최고액. 기억해. 채권 최고액. 채권액이 하나 뭐라고? 최고액. 채무자 표시는 연대 채무자, 단수 채무자로 쓰지 연대라는 말씀은 안 된다는 거야. 근저당이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부종성이 완화된다. 근저당권은 여러분 이건 민법적인 얘기야. 부종성이 완화된다는 얘기는 뭐야? 근저당권에서. 자, 근저당이란 말이 뭐야? 근저당. 이건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근저당. 포괄이라는 의미가 들어갔어. 근저당은, 이건 뭐,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결산기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거야.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 이게 근저당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간의 계속적 거래가 도매상, 수매상 계속적 거래합니다. 왔다 계속 거래. 근데 도매업자는 물건 댈 때 그냥 다 해주겠어? 담보를 잡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한다? 얘들이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결산합시다. 그럼 이렇게 이게 일정 기간을 정해야 돼. 이거 결산기. 요때 결산기를 정해놓고 일정 한도 우리는 1억까지 담보하겠다. 그럼 여기는 채권에 계속 어떤 땐 물건이 들어오고 나오고 증감 변동돼. 어떤 땐 없을 때도 있고 제로가 될 때도 있고 또 더 돈 줄 때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수많은 채권에서 이게 뭐야? 불특정 타수의 채권을 언제? 결산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근저당이라고 그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써? 부종성이 완화됐다. 이 말은 뭐야? 부종성이 뭐예요? 여러분 담보물권 특징 배웠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네. 부종성이 뭐야? 부종성이. 피담보 채권이 발생 소멸과 동시에 담보물권도 발생 소멸한다. 이게 부종성이야. 수반성은 피담보 채권 이전하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불가분성은 전액이 변제일까지 전체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고. 이건 민법 시간에 공부하셔야 돼. 이런 얘기. 그럼 제가 그런 거를 공부하시고, 부종성이 완화된다는 것은 만약에 저당권은 채권은 1억, 그럼 뭐예요? 1억이 2억으로 올라서 그럼 증액등기 해야 되는 거, 변경등기를. 근데 채권 최고액만 써놨어. 그럼 이 중에서 증감 변동에 어떤 땐 4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 1억 2천 막 왔다 갔다 움직여. 그래도 그때마다 변경등기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부종성이 완화됐다. 이 말 쓴 거예요. 말 뜻을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근저당할 때는 뭘 쓴다고? 채권 최고액을, 이거 반드시 쓸 때 이걸 써요. 채권액이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채권 최고액을 단일하게 써라. 단일하게. 이게 단일하게 뭐냐? 채권자가 두 명을 나누지 말라는 거야. 채권자 A, B 두 명이니까 A 5천만 원, B 5천만 원 이렇게 나누지 않고 단일하게 쓴다. 그 다음에 채무자는 뭐라고 쓴다? 연대 채무자일지라도 그냥 채무자 누구 이렇게만 쓰지 연대 채무, 보증 채무 이런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수는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자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자 약정이 있어도 이자는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포함되어 있어. 이자 약정에서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야. 근저당에서. 그래서 거기 다 설명했어. 시험에 나오는 거. 채권 채무자 다수 수인이라도 채권 채무는 단일하게 쓰지 구분해서 나누지 말라는 거. 이자는 등기사항 아니라는 거 기억하고. 근저당권에서 채권자 바뀌었을 때와 채무자 바뀌었을 때 무슨 등기하는 걸 잘 보세요. 전부 다 채권자가 바뀌면 근저당권자가 바뀌니까 근저당권 이전해야 돼. 채무자 바뀌면 근저당권이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변경 등기하는 거야. 이걸 원리 이건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됐지만 저 요까지만 이건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민법적인 원리를 좀 알아야 설명하는 거라서. 공부 안 되면 굉장히 설명 어려워. 그래서 이쪽이 자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할 때 이렇게 채권 최고액 1억짜리 설정을 여기에 근저당권 설정한다. 그러면 요 채무자금 설정자였던 요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 이 사람 권자가 돼서 근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등기할 때 이게 근저당 뭐가 된다? 권자 권자 이 사람 뭐예요? 근저당권 설정자. 공동신청 근저당권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할 때 요 사람 이거는 물권법상 용어고 채권법상 용어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채권법상 이건 물권법에서 쓰는 말이야. 알았어요? 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물권은 종등권리야. 주등권리가 뭐야? 피담보 채권이 살아있어야 돼. 그럼 요게 요 사람 뭐라고 표현한다? 채권자. 요 사람 뭐라고? 채무자 이렇게 표현한 거야. 채권법상. 그럼 물권 등기됐으니까 근저당권자가 바뀌었다? 바뀔 수 있지. 그렇죠? 근저당권 바뀌면 근저당권자가 바뀌었어. 그럼 무슨 등기한다? 근저당권 이전해야 돼. 이전 등기. 이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부기등기로 하면 된다는 거야. 부기등기로. 또 채무자는 근저당권 내용의 일부야. 근저당권 채무자도 바뀔 수 있어. 얘 채무자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바뀔 수 있지. 채무자도. 근저당권 채무자 바뀌었으면 이건 근저당권 변경 등기한다. 근저당권 변경 등기. 권리 변경이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뭔다? 부기 등기를 해준다는 거야. 자, 근저당권자 바뀌면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이전해 가는 것이고 채무자 바뀌면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변경 등기를 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등기 원인을 쓰는 방식이 달라. 등기 원인을 잠깐 보면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을 신청서에 쓸 때 근저당권은 결산기에 가야 채권책이 확정돼. 결산기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결산기 전에나 이후냐에 따라 달라. 결산기 전, 즉 채권책이 확정되기 전이냐 채권책이 확정되고 난 후냐에 따라 원인이 달라진다는 거야. 알았어요? 결산기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결산기 전에는 이거 바뀔 때 이거 바뀌는 부분 잘 보세요. 자 채권자도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고 채권자도 바뀔 수 있고 채무자도 바뀔 수 있어. 근데 원인이 달라. 주체가 누군가를 보세요. 채권자, 만약에 여러분이 B야. A한테 돈 받을 게 있어. C한테 얘 B는 갚을 게 있어. 그럼 C 보고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이? 네가 대신 받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뭐라고 그래? 채권양도라고 그래. 얘가 가진 채권을 넘기는 거야. 채권양도. 그 다음에 여기 A가 갚을 게 있어. 여러분이 이 B한테 돈을 갚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갑자기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채무자가 이 사람 대신 갚아준다는 거야. 그럼 이제 채무자 바뀌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원인이 채무자 바뀌면 이때 무슨 말 쓰는가 보세요. 여기는 채권자 바뀔 때는 받을 걸 넘겨 양도해야 돼. 양도. 양도란 말 써. 누구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1억을 네가 받아가죠. 예를 들면. 알았어요? 여기선 누가 했어? 채무자가 그럼 가서 D한테 가서 갚아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갚아줄게. 인수 그렇지.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수. 자, 채무자 바뀌면 어떤 용어가 쓴다? 인수. 채무자 바뀌면 뭐라고 쓴다? 양도란 말이 들어가. 알았어? 용어가 다른 거야. 그러면 결산기 전에는 아직 채권 채무액이 확정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여기 수많은 다수, 여기 뭐라고 그러냐? 다수의 많은 다수의 불특정 채권이 들어가 있어. 어떤 때는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 물건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 그러면 다수의 불특정 채권이 포함돼서 묶어서 담보했기 때문에 이 결세한기 전에 이 개개의 채권을 양도하거나 인수할 수가 없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바뀌면 채권자의 지위를 넘기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요? 계약 당사자 지위 양도. 계약 양도란 말 쓰는 거예요. 알았어요? 결산기에 가보니까 채권이 9천만 원이야? 그러면 확정된 채권의 양도가 돼, 이때는. 알았어요? 채권 양도. 그 다음에 채무자도 결산기 전에는 요 개개의 채무를 인수할 수가 없어. 나는 3월 7일 날 1,000만 원짜리만 인수하겠다.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전체 묶어서 채무자의 지위를 넘겨봐야 돼. 이걸 뭐냐? 계약 당사자 지위를 넘겨받는 거니까 계약 인수란 말 써. 확정 전에는. 확정되고 나야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면책적이든 중첩적인 인수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세요. 채권자 바뀌었다. 그럼 근저당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원인은 결산기 전이면 계약 양도라는 말 써야 돼. 결산기 이후면 확정된 채권 양도라는 말 써야 돼. 그 다음에 채무자 바뀌었다. 그럼 무슨 등기?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결산기 전이면 계약 인수라는 말 쓰고 결산기 이후면 채무 인수가 되는 거야. 대위 변제든 인수든 간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오면 시험이 다 또 틀려. 어렵기 때문에. 자, 근저당권의 경우에 채권 최고액 확정 전, 즉 결산기 전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그런데 그 사람 그 어디가 틀린지 모르고 지금 모르면 이게 기출지문을 볼 때 왜 틀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 민법을 공부해도 모르겠고 공시법 뭐 때문에 틀린지 모르는 거야. 이걸 원리를 모르면 그 말을 왜 쓰는? 요걸 계약 양도할 때 이걸 채권 양도를 결산기 전에 채권 양도 안 돼. 근데 이걸 이유로 이전 등기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는 거지. 이 말 써서 틀린 거야. 계약 양도란 말 쓸 때 요 채권 양도 바꿔가 틀린 거야. 지문이. 알았어요? 그런 원리를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이 원리를 알아야만 가능하다. 이게 중간. 거기 써놓은 겁니다. 머리 아파? 많진 않아요. 그냥 몇 개 강론만, 강론 그 전체를 묶어서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원리가 많아. 그 다음에 권리질권은 저당권 등기, 부기등기로 하는 게 권리질권이 알지? 여러분 질권은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질권. 일반 질권은. 안 되지. 동산질권이니까. 근데 뭐만 된다? 권리질권. 권리질권이 뭐냐? 권리질권. 이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뭐라고 한다? 권리질권. 무슨 얘기냐? A가 B한테 자 이렇게 돈을 빌려줬어. 그럼 여기에 저당권 설정했어. 그럼 이 B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 저당권자. A를 뭐라고 그래? 저당권 설정자라고 표현했지. 공동시효했단 말이야. 그럼 기한이익은 지금 채권방 얘가 채무자잖아. 이 둘 간에는. 이 둘 간에 얘가 채무자지? 채무자가 결산기 전에는 기한이익 여기 있으니까 갚을 필요는 없어요. 잘못 썼네. 여기 채무자지? 채무자 여기가 채권자니까. 채권자 기한이 A한테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A한테 돈 달라고 못 하니까 C한테 돈 달라고 빌려달라고 했더니 빌려주네? 그럼 빌려주려면 얘는 뭐가 있어야,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B는 A한테 돈 받을 권리만 있지 부동산 없어. 그럼 이 권리는 어디에 있어? 등기부에 나와 있어 이게. 즉 요 부동산 등기부를 열어보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을구에 소유권 2회 등기니까 을구에 뭐가 나와?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는 거야 이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 부동산에 저당권 B라는 게 나와 있어. 여기 피담보 채권에게 담보가 돼 있다는 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돈 빌려주면 내가 이걸 담보로 잡을게 이런 얘기야. 돈 받을 권리를 담보로 잡, 이걸 담보로 집어넣으라는 거야. 여기에 부기등기로 1번 저당권 부질권 설정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1억 빌렸다 씨. 그럼 이 권리 질권은 누구와 누가 설정한 겁니까? 누구와 누가? 당사자 공동신청 누가? A가 왜 나와? B, C 둘 간의 문제라니까. A는 제3자야. 요건 B와 C가 설정한 거 아니야. 요 B가 의무자, 얘가 권자 돼서 공동신청한 거잖아. 그러니까 의무자, 인감증명, 등기필요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공동신청이니까 의무자. 알았어요? 여러분 문제가 설명을 잘 들어야 여러분 이해가 가겠어요. 왜냐하면 응용력이 안 생겨. 근데 등기는 응용을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돼. 배경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B씨가 들어왔으니까 권리질권 설정식 의무자 누구다? B. 권자 누구다? C야. 그러면 권자 C니까 공동신청으로 하면 이 B가 누구야 이게? B가. 자 그럼 이 둘 간에 보세요. 권리질권. 자 보세요. 권리질권자 얘가 뭐야? 권리질권 설정자. 이게 의무자 얘가. 의무자 둘이. 그러면 권리질권 설정자가 B인데 B는 동시에 A와 관계 뭐야 얘가? 저당권자. 결국 권리질권 설정의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이다. 그럼 맞아 틀려? 맞는 얘기야. 그럼 권리질권 설정의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 얘는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 제3자야. 요 둘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한 말인데 권리질권 설정 시 의무자는 권리질권 설정자를 말 안 쓰고 뭐라고 표현한 거야? 저당권자라고 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자면 안 된다 얘기야. 아셨죠? 네, 요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권리질권 등기 그래서 의무자는 저당권자 된다는 말을 꼭 기억하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이거 도식적으로 내가 했던 말을 봐. 설정 등기할 때는 권리자는 뭐야? 해당 권리권자. 의무자는 해당 권리 설정자라 했지. 해당 권리. 그럼 원인이 없어지면 뭐 한다 그래서 말소한다 했지. 말소 등기할 때는 권자 의무자 바뀐다 했지. 권자가 이 권리가 없어지니까 의무자. 설정자 부담이 없으니까 권리자가 지금 바뀌는 거야. 근데 해당 권리가 있잖아. 권리질권 설정할 때는 권리질권자와 권자. 권리질권 설정자 의무자는 이거 물어볼 이유가 없어. 당연한 말 하니까. 이 사람 누구라는가 여기서 저당권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긴 권자, 이 권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는 권리질권 설정자가 이퀄 뭐라? 저당권자다 얘기해 준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임차권에 주의할 거. 자, 신청조항 반드시 뭘 쓴다? 차임. 아까 지웠네. 차임 쓴다. 꼭 기억해야 돼. 차임. 그 다음에 공동으로 하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촉탁 등기라는 거야. 촉탁 등기. 촉탁이 뭐라고 했어요? 절차의 개시가 몇 가지 있다고? 4가지. 자, 신청, 촉탁, 직권, 등기관이 법원에서 명령. 이 4가지 형태가 있다 했지? 절차 개시. 그 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 뭐라고?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라는 거. 절차 개시. 그 다음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임차권 양도 전대는 임차권 등기 부기 등기로 하면 되며 임대인이 동의가 있다는 뜻이 등기가 없으면 임대인 동의서를 따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온 게 중요한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미등기 부동산이었다면 뭐가 된다고 했지? 직권보존등기 대상이 된다고 했지. 직권보존등기 뭐라고 했지? 지난번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이 촉탁이 있을 때 직권보존등기 한다고 했지. 이때 대상이 되는 경우는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 경매,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 들어간다고 했지. 그거 요 앞페이지 다 설명한 거라 그래요. 어디냐면 시간 없으니까 우리 직권 보존 등기에서 1페이지 보세요. 이거 거기 다 써놓은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 주의할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다음에 한다고 해서 예, 종료 후라고 있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없어져. 그렇죠? 주민등록 이사면 이게 주민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기가 이전해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지니까 이걸 막으려니까 뭐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하고 이전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면 임대차 끝났다는 얘기야? 진행 중이라는 얘기야? 끝났다는 거야. 종료된 임차권이니까 뭐 할 수 없다? 이전이나 전대 못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면 그 임차권 등기 이전 등기나 전제 등기 못한다 얘기예요. 그 말을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해됐죠? 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이게 다 시험 문제들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강론은 범위가 넓어서 제가 핵심적인 거 나오는 거 주로 체크해둔 것만 알면 되고 또 전에 제가 기출 지문들 다 나눠드렸었는데 다 받았었나? 나눠드리다 말았었나? 그렇죠. 이제 이거 다 끝나고 한번 다시 나눠줄 겁니다. 전체 다시 한번 보도록. 그리고 이제 오늘처럼 매번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항목 끝날 때마다 점검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5, 6월 달은 좀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집 가지고 빨리 나가는 거니까 대신 기출문제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응용한 훈련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빨리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